오는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2년간의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네 가지 경우와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월세 신고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5월 31일까지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죠. 그래서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우리가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 이 전세월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고 대상 금액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리면 이거 괜찮은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제가 뒤이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신고 대상 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전세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그러니까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 임대차 계약이 아닌 갱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임대 보증금과 월세 증감은 있지만 신고 대상 금액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때도 역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네 번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요,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계도 기간 중에, 그러니까 2021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이 계도 기간 중에 체결한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신규 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계도 기간 중에 전세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이때는 올해 5월 31일까지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뒤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선택사항인데요. 어떤 분들이 계실 수 있냐면, 이 전세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과태료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나는 그냥 과태료 내고 신고하지 않을 거야, 이걸 선택하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 네 가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서에다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하신 분들, 이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거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이것과 무관하게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임대주택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신고 대상 금액 조건이 아닐 때였잖아요. 그러면 어떤 금액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면, 임대보증금, 전세금 포함입니다. 임대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30만 원 이하일 때예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안 되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 대상 금액 조건이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요.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으려면 둘 다 충족하지 않아야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그러면서 월세도 30만 원 이하일 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쟁점 사항이라고 했던 이 월세 30만 원 이하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리겠다.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다들 그렇게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게 작년 10월 말쯤이었습니다. 정부가 이걸 감안해가지고 관리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개선 방안을 보시면 대다수의 분들이 해당이 되실 원룸이나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에 있어서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다가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에서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작년 이게 10월 24일 자료일 거예요. 작년 10월 말쯤인데 근데 아직 제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다운받아 보니까 아직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관리비 항목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관리비 항목이 들어가면 이제 관리비 문제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항목을 바탕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버리면 관리비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란 이것도 이제 법무부에 있는데 이걸 조금 개정해서 관리비 항목을 상세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도 제가 법무부 홈페이지 가가지고 보니까요. 집합건물 표준규약이 아직은 개정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집주인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신고 대상 지역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전세 월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일단 강원도, 그리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 도들의 군지역들 여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나 월세 받고 있는 주택이 강원도나 충청남북도나 전라남북도나 경상남북도 군지역들 군지역은 군 아래 주도 다 포함입니다. 뭐 군 밑에 읍, 면, 동 다 해당입니다. 그래서 이 도들의 군지역에 내가 전세월세 받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전세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전세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에 그러니까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 임대차 계약이 아닌 갱신 임대차 계약 때 갱신 임대차 계약이면 우리가 계약 갱신 청구로 갱신되는 이것도 들어가고요. 재계약으로 갱신되는 이것도 포함이고요. 묵시적 갱신 다 포함입니다. 자, 이때 임대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 없이 오르거나 내리는 거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됐다면 전세월세 신고할 필요 없고요. 임대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렸거나 내리는 이런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신고 대상 금액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까지
30만 원 이하라면 전세월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앞서 제가 이 네 번째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계도 기간 중에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이 기간 중에 체결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중에서 전세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그 계약을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게 어떤 분들이 신고하지 않을 수 있냐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도 기간을 어떻게 이해하신 분들이 많냐면, 아, 계도 기간, 유예 기간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전세월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돼.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후에 신고 대상 조건이 되면 그때 신고하면 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원칙은 이 과태료만 유예시킨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신고 자체는 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부과시키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계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 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전국에 이 전세월세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엄청 많았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정부가 원칙은 그렇지만 그냥 유예 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건 봐주고 6월 1일부터 그때부터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거라는 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요. 이제 5월 말쯤에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떤 발표할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2023년 6월 1일 이후부터 전세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라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입장 발표하면 그때는 이분들도 전세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도 기간 중에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분들도 전세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좀 억울하게, 억울한 건 아니고 정말 정부가 원칙을 고집해가지고 계도 기간 중에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 중에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부가 원칙대로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시키겠다라고 하면 5월 31일까지는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하시기 바라고. 앞서 그 선택사항 있잖아요. 과태료가 뭐 얼마 되지 않고 부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신고하지 않고 과태료 낼 거야. 자, 이분들 왜 그러냐면 소득이 밝혀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월세 받고 있는 소득이. 왜냐면 일단 소득세 내야 되죠. 그리고 이 세금은 낼 수 있습니다. 뭐 받은 거에서 내는 거니까. 문제는 건강보험료예요.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만약 피부양자라면 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거든요. 거의 박탈됩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이 보험료가 문제죠.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이 과태료보다 보험료 올라가는 게 더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과태료 내겠다라는 거죠. 이런 불이익 때문에 그냥 과태료 내고 신고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선택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분들은 어떤 걸 이제 유념하셔야 되냐면, 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이건 전세월세 신고를 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있는 소득을 더 이상 숨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임차인이 보통 전입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뭐까지 하죠?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잖아요. 세트로 하니까 보통 둘 중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세트로 하니까 확정일자 부여받으면
그 확정 일자부에 보증금하고 월세가 기록이 됩니다.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득을 숨기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나는 과태료 내고 신고 안 할 거야. 왜냐면 이 전세 월세 신고는 어디 하는 거냐면 주민센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문제, 이 문제는 세무서 관할인데 세무서가 이 전세 월세 신고한 데이터를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전세 월세 신고제가 처음 시행이 될 때 2021년도 6월 달에 이 제도 시행할 때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데이터가 이 세금 쪽으로 쓰이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쓰이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좋은 자료를 세무서가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겠죠. 네. 그걸 보고 홍길동 씨 여기 지금 월세 받고 계신데 왜 신고 안 하셨나요? 소득세? 이렇게 될 거잖아요. 물론 세무서가 주민센터에다가 그 자료를 보여달라고 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볼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세무서가 알 때까지 버티겠다는 거죠. 당장 알진 않을 것 같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그때 신고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버티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본인의 선택 상황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라고는 말 못하니까 저희는 항상 원칙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선택 상황입니다. 이런 소득세라든지 이제 건강보험료 이런 비용을 따져가지고 어떤 것이 이득인지 따져보시고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인데요.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임대보증금과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100만원이죠. 그런데 이 과태료 기준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세월세 신고제가 자리가 잡히면 이걸 올릴 수도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 과태료 얼마 안 되니까 나는 과태료 내고 신고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선택하신 분들은 이 과태료 기준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도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라고 앞서 계도 기간 중에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던 그 분들에 대해서 과연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시킬지 아니면 봐줄지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도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